자, 그럼 이제 최악의 맛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, 제가 이제 최악의 맛으로 그 나노 CMS라는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, 좀 낯선 종목입니다. 그쵸?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라서. 아, 네네네.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딱뭐 최악의 맛이다 이렇게 선정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. 근데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, 신규 상장주를 매수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 종목을 가지고는 왔어요. 이게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쭉 내리막을 걷다가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이제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.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제 반등을 더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어쨌든 신규 상장주를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시기에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. 네,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.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노 플랫폼 기반의 기능성 신소재 전문 기업입니다. 그래서 나노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.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보안에 쓰입니다. 은행권, 여권, 뭐 신분증, 뭐 이런 민간 보안에 뭐 많이 쓰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앞으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. 이 종목이 공모가가 2만 원이었는데 시가는 3만 3천 원이었어요. 상장 직후에 공모가 대비해서 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밀렸다라는 부분이죠. 근데 지금은 충분히 밀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반등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, 제가 개인 투자분들과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신규 상장주를 며칠 안될때 매수해서 물리신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그쵸. 기준이 없다 보니까. 네. 그리고 어쨌든 공모가보다 한 1.5배, 2배, 3배 이 정도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손절가를 짧게 잡고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하실 수도 있지만, 그렇지 않고 매수해서 보유를 놨는데 그 위치에서 산다는 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. 이게 공모가를 정할 때 그냥 정하지 않거든요. 회사 내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이제 정하는 거예요. 그런 공모가를 두 배, 세배 뛰었다라는 것은 어쨌든 고평가에 대한 리스크가 바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. 네, 요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. 지금 가장 뜨거운 공모주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란 말이에요. 지금 상장을 했고 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. 잘 갔죠. 네, 상한가 잔량이 어마어마하게 붙은 걸로 봐서 아마 다음 주에도 이제 상한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있다. 네,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. 언젠가는 꺾일 거 아니에요. 그쵸, 언젠가는. 예, 그 영원하게 상한가를 가진 않아요. 네, 그러면은 맞습니다. 그 상한가가 깨지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탈출하셔야 되고, 따상상상상을 가다가 꺾이는데 그 위치에서 매수한다? 그 말도 안 되는 거죠. 지금 상네개 나왔는데 네 번째까지 가는 건가요? 아, 따상상상상. 그잘 모르겠습니다만, 일단은 그 목요일 기준으로 잔량을 봤을 때는 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. 아마 상승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. 그래서 공모에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제가 볼 때는 뭐몇주못 받는다고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뭐 공모에 참여해서 뭐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지금 유동성 장세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,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론은 이겁니다. 상장된 종목이 급등했을 때 그걸 시장가로 따라잡고 이런 매매는 진짜 너무너무 위험하니까, 이런 것들은 꼭 자제해 주시고, 신규 상장주를 사고 싶으시면 그냥 공모에 참여하셔서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. 네,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대표님의 최악의 맛 종목은 뭘까요? GV라는 종목입니다. 네, 사실, GV요. 네, GV. 오늘 뭐,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뭐, 워낙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데, GTBNT를 갖고 올까, 네. GV를 갖고 올까 하다가, 저번에 한번 그 HLB랑 GTBNT 이야기했던 것 같아서, 네네네. 사실 지금 가장 핫한 건 아마 GTBNT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사실 제약바이오가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. 임상 실패. 잠시 번외 얘기였지만. 그쵸. 근데 임상 실패를 사실 예측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, 네네네. 그 양상 제약바이오주의 리스크, 그러니까 급등 모멘텀도 있지만, 네. 급락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게 항상 위험 요인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,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GV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. 왜?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갖고 왔어요. 영업이익이 적자적으로 지속이 된다라는 기업들은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감사보고서 시즌에서는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. 그쵸. 특히 이제 환기 종목이 진행이 되게 되고 회사 리스크가 있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영업이익이 막 지속적으로 뭐 3년 연속 뭐 50억, 100억 이렇게 찍긴다 한다면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. 사실 우리가 1년에 50억 버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네, 근데 그렇죠. 역으로 50억을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은 빚이 쌓인다는 얘기인데 그 빚에 대한 부분들이 감당하기 점차적으로 어려워집니다.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원래 채권이나 증자를 찍습니다. 근데 전환세나 증자를 찍으면 예전 같았으면은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잘 나갈 때다 돈 빌려줘요. 그렇죠. 근데 오히려 안 나갈 때 돈을 안 빌려주거든요. 그럴 때 돈이 더 필요한데, 사실은. 그렇죠. 왜냐하면 이게 회수 가능성이라고 그러죠. 회수 맞아요. 가능성이 은행도 리스크 없으니까. 관리해야 되니까.
그렇죠.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 일정 이런 종목들 대부분 지연이 됩니다. 뭐 13회차가 뭐 3월 5일 날 들어온다고 했다 10일 날, 20일 날 계속 지연되는 게 계속해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꼭 그래서 납입 여부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납입이 됐다고 하면 그래도 마음의 안정성을 둘 수 있는데 또 그런 게 코스닥 기업이나 코스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코스피는 벌점을 안 받습니다. 네네. 벌점을 굉장히 적게 받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연이 계속되면 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지금 GV도 솔직하게 우리 입장에서 다 잘 됐으면 좋잖아요. 모든 종목은 사실 다 잘 됐으면 좋죠. 예, 스마트팜이나 네. 이런 부분들 지수적인 성장 모멘텀은 갖고 있는데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. 회사가 어떤 쪽으로 팔리지 않으면 적자가 저는 100억, 50억 계속 찍히는 기업들은 조금만 들어가자.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또 GV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